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두 달 연속 20만 명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 기업의 여성 직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여성 비율은 2011년 20.5%에서 지난해 21.6%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서도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64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6만 1천 명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9.7%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업 위기와 제조업 수출 부진에 따라 실업률은 4개월 연속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 기업의 여직원 비율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600대 상장 기업 524개사를 분석한 결과 2012년 20.5%였던 여성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21.6%로 집계됐습니다. 인원으로 살펴보면 2011년 20만 7,941명에서 지난해 23만 5,171명으로 2만 7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의 여성 비율이 57.3%로 가장 높았고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0.3% 비중이었습니다. 킨텍스와 에버랜드, DMZ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까지 네 곳의 공통점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수준의 전시장에 자랑할 만한 관광지가 많은 경기도는 최근 마이스 기업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5만 명이 다녀간 세계 로터리 대회가 열렸고 오는 6월 말에는 허벌라이프 인센티브 관광으로 1만 5천 명이 경기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7개 시군과 함께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지역에 특화된 컨벤션 관련된 아이템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IT라든가 국제재난이라든가 최신에 많이 이슈가 되고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테마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미래를 여는 융복합 마이스 산업이라는 주제로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2016이 열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해 강원도와 경주, 평창까지 우리나라 각 지역의 520여 개 기관이 참여해 한국 마이스 산업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해외에서도 12개국 170여 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해 우리나라 각 지역별 마이스 산업을 둘러보고 상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이스 산업 중에서도 컨벤션과 인센티브 관광을 내세워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00명 이상의 그 기업 단체들이 한 20여 개 정도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개 정도가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회의 유치 성과는 2014년 UIA 기준으로 볼 때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대단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류와 한국 선진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의 영향으로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방안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엑스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마이스 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돼 지방에서도 많은 기업 회의나 행사, 기업 방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